역대적으로 보면 되게 업앤다운이 심한 기업이기도 한데요. 전술, 디자인 전술을 연구할 때 가장 주시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할리 데이비슨입니다. 이게 할리 데이비슨이 미국을 대표하는 오토바이 브랜드이고요. 디자인의 톤 앤 매너에 있어서 호불호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. 이게 대전 때, 그러니까 그 2000년 때 사용된 오토바이인데 이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군에서 이제 이 오토바이를 참여했던 군인들한테 싸게 팔았다고 해요. 전역한 군인들이 이 할리 데이비슨을 가지고 잘 나갔고 더 길게 만든다거나 해서 앞바퀴를 길게 하고 그 다음에 핸들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이 실제로 타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팔을 들고서 벌 쓰는 자세로 많이 타는데 그 유래는 사실은 이제 대전 이후에 대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.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개발되어 온 오토바이다 보니까 할리 데이비슨의 어떤 그런 형태가 일단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.